현재 나의 프로필 사진은 뭐 오. 이런 거 또 2호세 2호세 아 자켓 뭐 자켓 이럴 때 찍은 건가요? 네 자켓 그랬던 사진입니다. 검색하면 그렇게 이렇게 아마 아. 프로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공감해요. 저도 자켓 찍을 때마다 아. 프로필이 바뀌거든요. 아. 애프터 스쿨에서 다른 멤버의 파트 중 뺏고 싶은 파트가 있다면 수진 언니 파트. 오, 어떤 파트예요? 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네. 이번에 가이드 녹음으로 먼저 했었거든요. 아, 네. 이 곡을 그랬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파트가 수진 언니 파트였어요. 아 이거는 내 파트다 했었지만 수진 언니 파트가 되었는데 수진 언니만의 매력으로 너무 잘 소화를 하긴 했지만 저의 보여드려볼까요? 네 조금 들려주세요. 어, 너무 좋아. 멈추지 마 저 끝까지 훌쩍 날아가 우린 이제 이곳을 벗어날 거야. 왜 맞는 거죠? 노래 왜 이렇게 잘해? 너무 잘해. 제희의 TMI를 하나 공개한다면? 하나 둘 셋 아침에 울리는 모닝콜이 저희 OST인 붐치키입니다.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끌 때도 있지만 제가 끄는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껐어요. 그 처음 시작이 1, 2, 3, 4 붐치키 치키 붐치키 치키 붐붐붐 만사람 부탁드립니다. 모닝콜로 제격입니다. 민씨가 네. 오, 되게 똑똑하세요. 네. 홍보도 하고 TMI도. 네. 그러면 제이 씨도 먼데이 씨 TMI 하나 공개하시겠어요? 아, 먼데이 언니? 뭐 TMI 언니 뭐가 있죠? 오늘따라 예쁘네요. 오늘따라 아름다우시네요.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팀 내 나의 서열은 6위? 너! 아, 이거 지금 아니, 6위. 한 4위 정도. 그러면은 7위는 누구죠? 7위요? 누군데? 지금 지한 씨를 잠깐 쳤어. 내가 쳐봤어. 수진 언니. 수진 언니. 아니야. 수진 언니 2위야. 맞아. 저? 2위야. 제가 7위 하겠습니다. 지금 당장 10억이 생긴다면? 와 진짜 좋다. 하나 둘 셋! 너무 신나서. 아, 여러분은 진짜 좋은 데로 여행 가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진짜 좋은 집 우리 이사 가는 게 좋아요? 저는 둘 다 즐길 수 있어서 주식 투자. 오, 갑자기 본인이 두 가지 예를 줬는데 그거 네네. 다 떼고 주식으로. 주식. 지인 언니가 와. 너무 이게 주식 투자. 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다 무시할 수 없어요. 장이 좀 안 좋아요. 아, 여행을 일단 가겠습니다. 네. 진지한 저는 팬들이 불러준 별명 중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대장. 원래는 대장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까지 붙이면 이제 토끼 하면 또 이제 살짝 애매해지니까 그냥 대장광토? 그냥 대장 뭔가 대장 리더여서 그냥 대장 하면 좀 어감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대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리더 리더다 리더다. 지안의 TMI를 하나 공개한다면 어제 앞머리를 되게 첫 피뱅 한 것처럼 귀엽게 잘랐어요. 네. 짧게 자르고 약간 네네. 드라이를 뻥실뻥실하게 해서 약간 눈썹이 보이게 했었어요. 그리고 또 있는데요 지안이가 네.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맞아요. 진짜 많이 해요. 혼잣말 어떻게 뭐 노트북 하면서 뭐 귀여워. 아 귀여워 이거 살까? 아니야. 이거를 여기로 보낸 다음에 해야 지효야. 아 정신해야지. 아, 옷 하나 고를 때도 이렇게 입을까? 그래 이건 귀여워. 이건 아니야. 이러면서 누구랑 얘기하는 리액션이 많아요. 약간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에 되게 적격. 네 저격이다. 예. 네, 혼잣말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거. 7명이서 산다 연락 주세요. 멤버들보다 내가 이것만큼 낫다 하는 것은? 쌍꺼풀이 없다. 윙크? 윙크? 나 윙크 잘 못하는데. 윙크. 헤이. 뭐야? 힌트죠? 왜 꿇어요? 왜 꿇어요? 아, 힘드는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. 아니, 왜? 이럴 때 쓰는 거구만. 지금 당장 10억이 생긴다면? 사랑하는 아빠에게 준다. 효녀다, 효녀. 어떡하냐? 주식 투자한다 했는데. 아니 그건 살짝 개그. 아빠 사랑해. 개그. 네. 엄마 사랑해. 엄마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네. 주식 투자할 때 아빠 사랑해.
사실 나는 막내로 오해받는 것이 좋다 싫다. 좋다? 왜냐면 전 오해받는지 몰랐어요. 아, 막내가 조아 씨죠? 네, 네. 제가 막내. 조아 씨는 알았어요? 몰랐어요. 네. 아, 위클리의 단독 리얼리티를 찍는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? 저희는 다 같이 산에 등산을 오고 싶습니다. 등산. 등산이 어때서? 등산이 어때서? 너무 좋아.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아빠랑 아빠 친구분들이랑 함께 산행을 좀 다닙니다. 타이틀곡 제외 위클리의 수록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윤희. 윤희. 사실 네. 지윤 언니가 제 뒤에 있어서 눈을 한번 보고 럭키. 이렇게 되게 고민하다가 네. 그래 난 내 마음을 말하겠어. 윤희. 아니, 지윤 언니가 있어서 지윤 언니가 만든 럭키를 얘기할까 하다가 아 럭키도 너무 좋은데요. 괜찮아. 아, 그 럭키도 좋아요. 괜찮아. 아, 농담이에요. 근데 윤, 아 저는 아 네 다 좋아요. 어떡해. 진짜 괜찮은데. 럭키. 애들이 자꾸 이런 질문 들어오면 제 눈치를 봐요. 아, 진짜 괜찮아. 지윤이도 윤희가 좋다고 저도 했어요. 저도 윤희 좋아요. 아, 윤희가 뭔데요? 네,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요? 네. 나는 혹시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꿈을 눈앞에 펼쳐. It's like a dump truck, dump truck, dump truck. 괜찮아. 우리 수록곡은 잘 몰라요. 멋있어. 아 그러면 아니 아니. 맨 처음에 나나나나나나나를로.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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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둘 중 더 좋은 상황은 활동 내내 엔딩 요정, 활동 내내 썸네일 요정. 와, 둘, 셋. 아, 너무 좋다. 어떡하지? 나 너무 행복해요. 어떡해. 엔딩을 하면 썸네일. 활동 내내 엔딩 요정. 엔딩을 하면 대부분 썸네일이 되죠. 그쵸, 엔딩 요정 하면 썸네일의 요정도 될 수 있잖아요. 아, 그건 저희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. 어, 진짜요? 저희가 부탁드려서 꼭 갈라달라고 할 거라서. 이렇게. 아, 그럼 제이 씨 엔딩 표정 한번 가야죠. 네. 자유로운 기분인가. 아우, 이뻐. 아, 안 봐도 이뻐. 위클리. 제가 왜냐면 데뷔 초때 한때 수식어가 안녕하세요, 위클리의 엔딩 요정을 꿈꾸는 제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엔딩 요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타당하오. 네.